노 대표님, 제가 차 한 대 좀 부탁드리려고 왔거든요. SUV인데 차박도 가능하고 캠핑도 가능하고 낚시도 가능하고 유모차까지 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륜이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2천만 원 이하로 추천해주세요. 근데 썬루프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가능할까요? 네, 조 부장님, 그런 말이 있죠.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노 대표입니다. 오늘은 2018년식 더뉴 소렌토 프레스티지 4륜 그리고 썬루프까지 있는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흰색 차량으로 유행을 타지 않는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젊은 감성 젊은이들이 놓칠 수 없는 옵션 하나, 바로 썬루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가격이 2천만 원대 이하로 패밀리 SUV나 차박 그리고 골프, 낚시까지 즐길 수 있는 차량으로서 아주 저렴하게 지금 여러분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상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Let's go! 트렁크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보시면 전 주인이 험한 물건, 그 다음에 공사에 필요한 뭐 자재나 그런 도구 같은 거 일제히 적재하지 않은 그런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플라스틱 트림인데요. 이 플라스틱 트림의 이 지금 청결 상태, 깔끔한 상태를 보면은 거칠거나 험한 물건이 적재되지 않았던 그런 차량이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 2열 시트를 접으면은 차박이 가능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도 유모차와 낚싯대 그리고 골프 가방까지 적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취미가 많거나 힘이 좋은 차량이 필요하시다면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주 활용도가 높은 차량이에요. 또 장점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골프나 캠핑, 차박을 즐기실 경우 2열을 눕히시고 안에 누우셔서 썬루프를 그냥 천만 개방하시고 밤에 별도 보실 수 있고 낮에는 그냥 하늘의 햇빛을 만끽하면서 주무실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이제 2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차량의 내부 청결 상태가 그 전 차주가 차량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이 차량 보시면은 시트에 크랙이나 뭐 찢어짐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 하다못해 뭐 카시트 자국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 말은 즉슨 관리가 굉장히 잘 됐다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문 트림 보시면은 문 트림에도 스크래치나 찢어진 자국이 일제히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동승자와 더불어서 뒷좌석에 부모님이나 그리고 자제분들이 타신다면은 아마 이 편안한 옵션, 따뜻한 옵션을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레스티지 옵션에 걸맞게 이렇게 뒷자리 통풍구가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뭐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USB C거잭, 그리고 그냥 일반 C거잭도 있습니다. 뭐 편의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1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열 보여드리기 전에 전동 시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전하시기 전에 몸에 딱 피터블하게 운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편리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천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흡연자 6덩 관계로 뭐 오염이나 이염 일제히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썬루프 이 개방감은 정말 실제로 보시면 더 엄청납니다. 이제 아무래도 차박이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눈이 부실 정도로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것은 대시보드. 이 대시보드에 뭘 흡착했던 흔적마저 없고 아주 깨끗한 상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전에 차주분께서 차 안에 뭘 붙이거나 좀 지저분하게 하는 걸 싫어했다는 뜻이겠죠. 자, 계기판 보여드릴 텐데요.
이 차량 12만 7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제 요즘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엔진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서 17만 18만 킬로미터 차들 허다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차량이 2018년식이다 보니까 이 말은 즉슨 고속도로 위주의 주행을 했던 차량인데요. 고속도로 위주의 차량은 엔진에 과부하가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1도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중고차 성능 보험도 있기 때문에 엔진 미션 한 달에 2,000km 보증해드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운전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에 타시던 차주분께서 차를 좀 잘 아셨던 모양입니다. 손이 운전대에 많이 쓸리면은 운전대 가죽이 벗겨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차주분께서는 그걸 아셨는지 아주 깔끔하고 크랙 없는 상태로 보존을 잘 하시면서 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버튼 보여드리는데 프레스티지 차량에 걸맞는 차량 정보를 계기판에 띄울 수 있는 버튼과 함께 크루즈 컨트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운전할 때 정속 주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옵션이고요. 그다음 반대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반대쪽 보여드리면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림이 보이실 텐데 이건 음성 인식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누구누구한테 전화 걸어줘 하면은 여러분 뭐 지인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들께 전화가 걸리는 그런 버튼입니다. 발신 수신 모두 가능한 버튼이 있고요. 그 모드 버튼은 라디오나 블루투스 그리고 DMB를 버튼 하나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스마트키 버튼식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요즘 이렇게 키 돌려서 시동 거는 차량들 거의 이제 단종됐죠. 이제 스마트키가 기본으로 프레스티지 옵션에는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보시면은 이 내비게이션 기아 자동차의 순정 내비게이션으로서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 자, 이 오토 에어컨 히터는 내비게이션 및 옵션을 더 추가해야 들어가 있는 그런 옵션인데요. 이걸 그냥 한번 누르시기만 하면은 바깥의 온도가 너무 덥다면 안의 온도를 차갑게 해주고 바깥의 온도가 너무 춥다면 안의 온도를 따뜻하게 여러분들의 운전 그리고 동승석에 타신 분들이 쾌적하게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좋은 옵션입니다. 자, 이제 클린 에어는 공기청정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프레스티지에 걸맞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제 미션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션봉 보여드리면은 S급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뭐 까지거나 크랙 있는 부분 일제히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이 세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가능하시면 디젤 차에서 안 쓰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빨간불에 정차를 하시면은 요즘 디젤 차들은 연비를 위해서 엔진이 알아서 멈춥니다. 하지만 이걸 누르시면은 엔진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이론상으로는 엔진이 껐다 켜지는 게 좀 더 연비가 좋을 수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 이거는 별로 엔진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항상 끄고 주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락 이거는 이제 이 차량은 상시 4륜 차량인데 이거를 누르시고 주행하시면 이 차량이 2륜으로 바뀝니다. 자, 보이시죠? 자,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자, 이게 아무래도 연비에 도움이 될 텐데 힘이 필요할 때는 4륜 구동을 켜놓으시고 주행하시고 힘이 필요 없거나 그냥 시내 주행하실 때는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4륜 구동을 끄시고 주행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이 차량 4륜이기 때문에 힘도 너무나 좋고 겨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천만 한번 걷어볼게요. 아, 눈이 굉장히 부십니다. 자, 이제 이걸 한 번 더 열면은 자, 이제 보셨죠? 이렇게 개방감이 어우 눈 부셔. 이렇게 개방감이 엄청난 썬루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캠핑이나 흡연자분들이 주행하시면서 이걸 딱 열고 이제 담배를 딱 피시면 그 담배 연기가 다 위로 날아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썬루프는 아무래도 젊은 감성 그리고 썬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계십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썬루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엔진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진 오픈. 자, 지금 엔진룸 보여드리는데요.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10만 킬로에 맞지 않은 굉장히 좋은 엔진 미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엔진 오일 무상 교체 해드리면서 하부까지 한 번 더 점검 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사고 후 이 본네트 양쪽 캔다 그리고 여기 인사이드 지지대에 살짝 조그만한 황금 용접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아주 아쉬운 사고가 있는 차량이지만 그만큼 저희가 단가를 낮춰서 판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성비로 아주 타시기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장점이라 하면은 흰색에 썬루프가 있으면 보통 차 가격이 200만원 더 비쌉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사고로 인해서 그 가격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기에 아주 딱 적합한 차량입니다. 구동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고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일단 보시면은 냉각수,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상태 아주 적정하게 유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딱히 누유가 있는 차량도 아닐 뿐더러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자, 전 차주분께서 지금 타이어를 가장 저렴한 타이어가 아닌 한국 타이어로 바꿔놓으셨어요. 이제 전 차주가 차에 대한 전 차주에 대한 애정도는 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타이어 상태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 타이어는 사소한 거지만 차를 정말 아끼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은 타이어를 기필코 싼 타이어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국내에서 나름 상위 트림에 있는 타이어로서 전 차주분께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차량을 운용하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전 차주분께서도 이 차량을 싼 가격에 매입을 하셔서 타시다가 저희한테 다시 이제 매도를 하셨는데 저희도 매도하시는 분에게 충족하는 가격을 드리고 이 차량을 갖고 왔고 저희도 이제 딱 시세에 맞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량이 비싼지 싼지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이 차량 엔카와 차차차에도 업로드 해놓기 때문에 가격 비교를 해보시면 이 차량이 진짜 싼지 안 싼지 구분이 가능하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차량 한번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이 차량도 가능하고 이 차량을 제외하고도 저희가 많은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차량도 수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24시간 아주 친절히 상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차량도 저희가 고가에 매입이 가능하니 많은 전화 문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고차 노드표였고요. 다음번에도 저희가 좋은 차량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자, 영상 시청 계속 꾸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